2022년에 출범식이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학예 워크숍하고 2020년 2차 년도 정기총회를 지금 이곳 ICC 호텔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 방역 기준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에 최우선적인 그 주안점을 두었고요. 97개 대학에서 143개 사업단이 오늘 그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업단장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학의 그 자율성이 커졌다는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대학의 책무성이 커졌다. 이렇게 뭐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책무성을 준수하면서 2차 년도 사업 성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있을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교육 현장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성공적인 2차 년도 사업을 위한 해결점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에는 산미용으로 신규 선정된 19개 대학 단장님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제한된 상황에서도 또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던 대학 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이 어려운 시기가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마지막까지 이 행사가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는 자기주도적 생애 설계 기반의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